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타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주말에 발매한 이 금주의 신제품 소식 시간인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먼저 HJ 빌드파이터즈로 발매하는 짐입니다. 예, 빌드파이터즈의 OVA인 짐의 역습에 등장할 건프라인 것 같은데 이 박스아트에서 보여지는 박력이 상당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짐치고는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공식 사진 딱 봤을 때 아, 컬러링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숙한 짐이 맞습니다. 외형도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랄까 각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박력이 확실히 있어진 것 같아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종아리에 보면은 이상한 돌기가 들어가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죠. 저걸 빼면 아마 이제 3mm 조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기 좋은 그런 트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아, 뒷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3mm 조인트가 보입니다. 심지어 백팩도 3mm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좌우에도 아마 막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걸 일부러 막아놓은 거겠죠. 스커트, 옆, 뒤, 팔꿈치, 아까 말했던 종아리 또 어디 있을까 또? 어딘가에 막 숨어있지 않을까? 아, 팔뚝에도 있다. 팔뚝 좌우에도 있는 것 같죠? 뭔가 부품을 달기가 정말 편한 그런 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 헤드가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총 3종류의 헤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프레이건, 쉴드, 사벨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아, 그래서 헤드는 총 3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짐들의 형태 다양한 뭐 짐 커맨드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저거는 뭔가요? 쥐비트인가요? 그리고 구성품들 굉장히 심플하죠. 가격이 1600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발매해요. 아, 근데 샘플 사진 초기 단계에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이상하게 공식 사진이랑 최근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은 피부가 옥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피부가 그런 외장 컬러. 예, 그래서 옥색으로 변화된 모습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더 짐에 가까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실제 제품은 어떨런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동시 발매하는 짐짐 웨폰즈입니다. 예, 짐에 적용되어 있는 웨폰과 그리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웨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성품들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다양한 옵션 파츠. 이쪽이 이제 짐짐에 들어있었던 기본 무장인데 그거에 들어가서 더 확장된 파츠들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짐2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짐짐이 스나이퍼 라이플처럼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짐 스나이퍼가 스나이퍼 라이플로 활용을 한다든가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건류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라이플들 빔 라이플이나 아니면은 뭐 샷건 비슷한 그런 느낌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스톨이라거나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말이죠. 다음은 가격은 600엔입니다. 둘이 합치면 2200엔이네요. 그죠? 짐짐이랑 합치면. 그리고 다음은 갱코입니다. 하이퍼 갱코. 이것도 마찬가지 빌드파이터즈로 나오는 건데 애니메이션 상에는 등장하지 않을걸요? 아마도. 예, 아마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프라모델로서 나오지 않을까. 설마 이것까지 나오겠어? 애니메이션에? 그죠? 하이퍼 갱코! 이게 빌드파이터즈 트라이에 보면은 이제 갱코라는 캐릭터가 출연을 하는데 그 캐릭터와 갱을 합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공식 사진을 딱 봤을 때 아 화려하구나. 야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에서 갱코라는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어느 정도 잘 살려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스탠드란 거다 이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백팩에 연결되어 있는 실드들과 이런 것도 인상적이죠. 갱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스커트가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갱코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뭐 바디 라인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살려놓은 느낌이고요. 특히나 이 쉴드에 들어가 있는 관절이 좀 인상적이네요. 쉴드가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역시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표정은 다양하지 않다는 것 정도. 예, 샘플 사진이 아니라 이거 CG죠. 처음 공개할 때 CG에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캐릭터 그 느낌 그대로구나 했었는데 공식 사진을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400엔이고요. 주말에 발매합니다. 다음 소식 스타 버닝 건담입니다. HG 빌드파이터즈. 네, 이번에 짐의 역습에 등장할 프라모델이죠. 예, 어찌 보면은 이제 스타빌드 스트라이크에서 빌드버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클리어 파스와 좀 더 격투기체의 느낌이 나도록 헤드는 좀 샤이닝 건담 닮기도 했고요. 그죠? 뭐 모티브가 된 건담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건담의 디자인이 몇몇 개 이렇게 쏙쏙 박혀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빌드버닝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 구조 자체는 그냥 클리어 파츠도 다 되게 다양하네요. 그 지금 보니까 백팩에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종아리에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신기하군요. 그리고 뭐 격투라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요, 액션도 다양하게 취해줄 수 있고요.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보면은 이 팔뚝에 들어가 있는 빨간 색깔 장갑이 조금 어색하죠. 여기서는 아마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기믹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라이프가 쉴드 들어가 있고요, 빔사벨 네, 허리에 장착하고 있고요. 가격이 1600엔입니다 마찬가지 주말에 발매합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발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제품이죠. 메가 사이즈 유니콘 건담도 발매한다고 합니다. 무려 45.2cm 48분의 1 스케일에 맞춘 엄청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얼마나인 거야 이거? 와우, 굉장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유니콘 건담이 지금 이제 오다이바에서 설치 중에 있는데 뭐 그거의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데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겠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볼륨감이나 이런 느낌은 아마 이제 기존의 유니콘 건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 각 잡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메가 사이즈라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동률이겠죠? 네, 접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가동률은 역시 메가 사이즈에서는 기대하기는 역시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메가 사이즈인데 뭐 그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액션 포즈는 간단간단하게 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빔사벨이 굉장히 좀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피지에 들어가는 거 그냥 넣어주다 보니까 생긴 현상 같아요. 야, 사이즈감이 맞지 않는 거죠. 매기넘 같은 경우는 백팩에 수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1대1 사이즈처럼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등등등. 그리고 밑에 있는 게 HG거든요. HG와 메가 사이즈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네요. 기존에 공개됐었던 걸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몰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과연 저 몰드에 먹선 다 넣는다고 실제로 이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회색으로 넣어줘야 이쁠지도 모르겠어요. 뭐 느낌이나 이런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나 이런 건 참 괜찮은 것 같고 RG보다는 좀 더 뭐랄까 먹선이 좀 덜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포인트만 있는 것 같아요. 딱 짜잘짜잘한. 그리고 실 제품의 액션 포즈입니다. 심심하죠? 네. 그리고 구성품은 이렇게 매그넘, 쉴드, 빔사벨, 그리고 라이플 용손 한 세트.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건담 프라모델 쪽만 해서 총 5개가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피규어라이즈 버스트 하츠네미쿠도 발매해도 한대요. 근데 그거는 또 나름대로의 그 멋진 그 기술력? 발전의 기술력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5개 이번 주 주말에 또 기대가 되는군요. 가보겠습니다. 자룡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고파시!